다원 님 슬레이트 한 번만 쳐 주세요. 더 세게. 안녕하세요. 가오라고 합니다. 학교 별명인데요. 가축자켓을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과해 보였나봐요. 가오 가오 하다가 가오가 됐어요. 강, 대, 호, 큰, 대, 범, 호, 큰 호랑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호랑이처럼요? 일단 호랑이로 살아나긴 한 것 같아요. 보아소 형님들과 버즈 형님들이 다 녹음하시는 공간. 이거 다 나을 형님 다 만든 건데 이쁘지 않나요? 이건 아마 그림보다는 뭐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것도 이제 빈티지 제품 좋아하셔서 저희 시계랑 아 맞아 녹음실 자랑거리? 디자인적인 거가 있고요. 녹음실을 보여드릴게요. 아 작업 중이에요? 아 아쉽네. 사투실이고요. 책이 없네. 여기서 곡을 많이 썼었죠. 이 작업실 안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올진 모르겠는데 어? 이거 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작업하셨던 거 맞으시죠? 네 그쵸. 왜 안 나오지? 그거 말고 이렇게 핸드폰 꽂고 많이 음악을 듣는데 한번 시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되게 좋아졌네요. 어 이거 노래 스피커로 들으니까 훨씬 더 신난다. 이거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연도 못하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큰 스피커로만 혼자서 듣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아쉽다. 아쉽다. 이 노래도 공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예요. 근데 못해서 아쉽네요. 이 노래도 많이 한번 떼창. 나 따라 부르기 좀 어렵나? 네. 실패. 플라이라는 곡과 OST로 발매한 시작이라는 곡, 이 두 곡이 지금 저의 가치관에도 가장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요. 플라이라는 곡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고 하늘을 날고 싶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만든 곡이고 박세르비라는 역할 매료돼서 제 가치관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정말 직진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의 저와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하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계속 꾸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얘네들이 지금 케이브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서 카디다 타고 가자. 들어올 때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 인사해. 네 들어오세요. 케이브 여기 시간표. 시간표 아니야 이거 형. 아 시간표 아니야? 이거 대회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콘 저 아이콘 TV. 저 누가 썼어? 원현이 썼어. 다 알겠습니다. 이거 원현이 방이고요. 원래는 녹음실 용도로 사용돼서 일단 여기가 저의 방이고요. 소개할 만한 게 많이 해요. 아 메리스가 여기 비상구 있어. 비상구가 있어서 생존율이 제일 높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알리고 나간다 아니면 먼저 나간다. 이 형은 그냥 당연히 먼저 나가. 저는 스포이트 분단물. 아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으로 갑니다. 네.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아 여기는 왜 보라색이야? 여기는 약간 아르네. 정육점인가요? 원래 이 친구들은 좀 어둡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성현이 친구의 근데 이거 진짜 보는 거야? 책? 와, 봤지? 아 근데 여기 접혀져 있어. 이 형을 그래, 보면은 본다니까 내가? 어, 봤는지 안 봤는지 알아. 페이지가 54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17분 30초. 이제 제 방으로 갈까요? 메인룸. 메인룸이 제일 깔끔하네. 방 크기가 점점 커가는 이유는 빌드업이죠. 뽑기 비슷한 걸 했어요 그냥. 처음에 메인룸에 대해 작업 참여율이 높은 친구를 주자 해서 제가 이거는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으세요 방이? 저요? 너무 심하게 당황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의 참여율이 적은 건 어떻게 신기가 있으신가요? 되게 적어요.
그래서 작업하다 안전한 뭐 농담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그치.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결정타를 치는 거지. 결정타를 때린 안전한 근데 왜 가오님의 방은 없어요? 이 메인룸에서 녹음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이 딱히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불편하세요? 네, 뭐, 네. 저는 살짝 불. 아니. 깜짝깜짝 놀래요. 나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잖아. 제가 등지고 있거든요. 뭐 하길래 근데? 없는 밤이니까. 케이브라는 뜻은 이 친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중분한 건 딱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 여기를 새로 부여해주세요. 한국인 예술가의 다양한 효과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쿠스틱 버전이네. 아, 괜찮네. 야, 괜찮지 않냐? 괜찮네. 괜찮네. 이거 영상 한번 찍자. 그러니까 2절 한번 들어가 볼까? 2절 한번 들어가 볼게. 2절 뭐였지? 너가 잘 모르면 어떡해. 겨우 있잖아. 그래도 이제는 다 악기를 정말 잼하듯이 주고받으면서 곡은 거의 그렇게 탄생이 되고요. 그 곡의 주제 같은 경우는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끼리의 수다에서 탄생되는 것 같아요. 영어 비슷한 걸 얘기하잖아요. 없는 얘기예요. 중국 요리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집이나 중국집이나 아 그거 있잖아 바닥에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지 깔고 모아서 뽑기할래요? 제발 그런 거 피디 카드 저희 버카드 하나 끼겠습니다. 뽑기하는 거야? 저 이거 4개 이걸로 하면 되나요? 오케이 네 저희 카드 자 있겠습니다. 뽑기 해주십니다. 나 정도 만나게 할게. 면허증 빼고 제대로 섞어주세요. 뒤돌아서 여기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 보고 어디야? 잠깐만 저 이거 안에 계좌이체 해야 돼요 지금. 아? 맞아요. 잠깐 지금 승인 안 될 거예요. 6만 2천원인데 감사합니다. 본인 카드가 왜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질감이 좀 좋아가지고 새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자색 없는 걸 제가 넣어놨어요. 약간 미신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런 거 피디님 카드 다들 그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네, 아직 오늘 안 봤어요. 보시는 계세요? 1화 보자고 마지막 화 봤어. 아니 안 본 거잖아 그냥. 저는 1화를 보는데 갑자기 얘 목소리가 한 번 나오길래 컸어요. 1화 보는데 그러니까 대본 목소리 나오길래 바로 컸지. 야 케이브 절대 못 나가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는데 동료죠? 한 배를 탄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진 친구들이죠. 사실 이렇게 밀착 취재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콘TV가 저는 처음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케이브라는 친구들과 플래테리움 래퍼즈 친구들에게도 중점을 많이 둘 수 있게 촬영을 해주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음악을 해야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일이 커졌구나. 우리가 다 같이 음악을 하는 게 엄청 좋죠. 사실 그냥 이번에 찍을 때는 조금 처음이니까 저희가 좀 어색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게 꽤 나가서도 찍고 자유롭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드 아무거나 던져 그냥 잼을 할게요. 그래 I'm taking you back.
녹음해 빨리 녹음해. 녹음 눌러. 갑자기 곡 탄생됐어요. 그냥 처음부터 해보자. 나 곡이 뭐였지? 이거지? 이거지? 어. 오케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곡이 나와버렸어.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 완전 괜찮은 것 같아.